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속들이 풀어 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금요일장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녹록치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현재 거래소 시장은 0.7% 가까운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0.8%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전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잘 넘겼습니다. 철도 파업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잘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리에 약간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건 이건 금리로 인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 또는 약간 주저하는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FOMC 회의 바로 20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날짜가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전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기관들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던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더 이상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후로 아마 주가의 움직임의 변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또 국내 증시 역시도 이에 따라서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루하루의 변동폭이 굉장히 또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즉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까? 여기서는 주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주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이제 주가가 어느 자리에서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얼마까지 확실하게 올라갈지 그리고 또 러시아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언제 끝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흔들릴 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한 기준을 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준을 좀 잘 잡고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 사람들의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국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은 악재에 대한 얘기들만 있지만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7월 달에 저점 찍고 지금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에 약간 옆으로 좀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장의 기준점을 제가 지난번에 잡아드렸죠. 2550포인트 코스피 기준 만약에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장기 추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가시면 더 이상 뭐 예측을 통해서 또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시장은 방향 자체가 정해진 건 없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화통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을 하시고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처음으로 연결되셨어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휴젤요. 휴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만 5천원에 20%요. 12만 5천원에 20%요? 예. 자, 12만 5천원에 20%면 매수 시점은 이제 오래된 건 아니네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렇죠. 지난달에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네. 뭐 얼마쯤 올라갈까 안 그러고 바닥이 얼마일까 싶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휴젤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보톡스 아시죠? 예, 보톡스예요. 네, 보톡스하고 이제 그 필러. 이게 지금 미용 쪽에서 이제 시술을 좀 많이 예. 받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예. 지금 남성분들도 이제 받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네, 예. 수요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도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와 관련된 회사들도 그랬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대한 이제 부분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의 흐름, 일종의 어떤 시세가 이제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테마라든지 예. 뉴스로 인해서.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미용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미용, 이제 우리나라는 미용 쪽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에서도 이 미용 때문에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미용 쪽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좀 피해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휴젤의 경우에도 지금 이 시기는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고 그렇게 괜찮은 가격대까지 기다렸다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주가는 다만 이제 지금 보면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올라올 때는 꽤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목표 주가는 예. 아마 좀 높게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제 좀 결정을 좀 내릴 필요는 있어요. 이 종목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좀 올라올 때 좀 팔고 나오겠다. 좀 예. 올라오면 팔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 이 종목은 잘만 끌고 가면 또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이 예. 부분은 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지금 18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한번 끌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바닥은 얼마쯤 될까요? 저점은 최근에 7월쯤, 6월, 7월 달에 저점이 한 10만 원 정도에 잡혔잖아요. 제가 예. 볼 때 이 정도의 가격은 저점을 잡아주는 가격이라고 봐요. 거의 예.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가격은 이제 매수 시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밑으로 빠지는 거, 여기서 흔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올라올 때만 잘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매수가가 27만 2천 원이거든요. 비중 20%. 27만 원대 매수하셨어요? 네. 와, 이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고생을 시키죠? 네. 지금 주가는 사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현대모비스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요? 올라가다가 막 또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뭐가 문제점일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네. 지금 뭐 자회사를 뭐 분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네. 제가 뭐. 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이제 미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런 게 뭐 지금 국가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뭐 다들 뭐 아는 얘기겠지만은 뭐 그 정의선 회장이 아무래도 그 기분이 또 이제 뭐 상속세나 같은 등등 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종목의 이 기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오시면서.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지금 기업의 일부 이제 그 사업 부분을 이제 신설을 해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의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좀 힘이 없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동안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동차와 부품업체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힘은 전기차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테마성으로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건 반도체 부족 현상 문제 많이 됐었죠. 네.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이제 공급을 중단하고 유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도 아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쪽도 이런 여파가 또 올 수 있어요. 거기에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 거기에서 자동차 쪽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건 사실 지금 매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고, 매수한 가격대 사실 지금 50% 비중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손실 보고 팔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네.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켜냈다가 끌고 가셨다가 최소한 28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장기로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뭐 네. 물론 뭐 이게 뭐 언제 온다는 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네. 보면 올라왔던 시기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던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 반등 나오면 그 시점에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 여기서 소외되는 주식은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올 때. 그래서 가지고 계시라는 거고 주가는 어쨌든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이 기업도. 아시겠죠? 그 자회사 분할이나 이런 거하고는 뭐 네.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 주가라는 건요. 이미 뉴스가 예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쯤부터 이제 나왔던 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다 그 전에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이미 주가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뉴스가 이미 나온 지가 좀 된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다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네. 상황. 그거는 주가에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주가 자체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필요한 거죠.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A프로젠. A프로젠. A프로젠이요? 네. 네, 1820원에 10%요. 1820원에 10%요? 네네. 와,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네. 주가가 갑자기 밑으로 탁 이제 빠져 내려왔어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매수하실 때는 아마 올해 네. 올해 뭐 4월이나 아마 6월달 이때쯤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10월달에 처음에 네. 해가지고요. 아, 작년 네. 지난해. 예, 네, 예. 네. 해갖고 이제 중간에 좀 많이 먹고 또 재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물렸어요. 우리가 그 상담하다 보면은 먹었다는 표현을 많이 네. 쓰세요. 네. 먹은 게 아니라 수익을 낸 거죠,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 표현을 쓴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단타를 할 때 흔히 먹었다, 네. 막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프로젠도 네. 아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네. 이제 단기로 거래를 좀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보면 네. 최근에 그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 그 다음에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3자 배정 유상증자 그 진행이 결정된다면 그럼 주가 네. 매수가까지는 좀 금방 회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당시가 네. 지금 봤을 때 이제 8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주가가 팍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거예요. 자, 일단 보면 네. 이미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되었네요. 반영이 됐다라기보다 아직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아. 그래서 지금 A프로젠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주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팔 수는 없어요. 여기서 네. 파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 네. 그 3자배정 유상증자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뉴스가 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자배정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나온 게 있는지. 8월 17일 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없네요.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그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네. 이 종목은 매수가 회복이 아니라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잘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1,500원 정도 일단 잡고 보시고요. 만약에 네. 1,500원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네. 만약에 뭐 3자배정 유상증자 이 내용이 나온다면 1,500원은 후딱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뉴스가 없이 그냥 조금씩 올라오면서 1,500원 부근까지 온다면 그때는 차라리 교체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뭐 추가 매수 이런 거는 못하고 그렇죠? 추가 매수하면 고생을 엄청 할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또 잘 못 이룰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반등 나오면 그때만 잘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 확인하시고요.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문제 없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세종 메디칼 네. 5,550원에 40%예요. 5,550원에 40%요? 네. 자, 5,550원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이게 8월 20일쯤 그때 편입을 한 것 같아요. 아, 떨어질 때 담으셨군요. 예, 떨어질 때 처음에 네. 6,400원 이하에서부터 매수했던 네. 게 지금 이제 물타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죠. 그래요. 지금 회사 인수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 예. 그때 주가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자사주 예. 처분한다는 뉴스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주가가 네. 또 올라갔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떨어질 때 매수하셨어요. 다시 올라갈 네. 거라고 보신 거예요? 다시 그때 한번 세게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본의 아니게 네. 지금 방송에서 받은 거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네. 말씀드릴게요. 세종메디칼도 네. 지금 보면 이제 매수를 할 때 있죠. 주식을 네. 이제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딱 보면은 아 이때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주가라는 건 이제 올라갔다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이게 돌아서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지금은 파란색은 은봉이죠. 네. 양봉으로 반등 주는 시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눌림목 매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눌림목 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만약에 세종메디칼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는 경우는 그래도 약간 좀 이해가 되죠. 트레이딩을 할 때 돌아서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건 이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종메디칼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좀 약간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뭐 반등 한번 없이 계속 밀렸으니까. 만약에 종목을 다음에 매수하게 된다면 이 매수할 때는 흐름을 돌려낼 때 눌림목이라는 건 흐름을 빠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그냥 5,55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최근에 보니까 올라갔다 주가가 딱 밀렸네요. 그때 네, 보니까 뉴스가 네, 전환사채 발행 결정하고 나서 주가가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어제 뭐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니까 저는 5,550원에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이게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 때 유료방에 그거는 네. 방송되고 제가 그 말씀은 여기서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세종메디칼은 5,550원 있죠? 거기다가 그냥 네. 매도 걸어 놓으세요. 5,500원 넘어가면 네. 5,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5,550원에 매도를 걸어 놓고 그렇게 해서 빠져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광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광님이요?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떨까요?
아, 1820원에 20%요. 1820원이요? 네. 어, 182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 이게 지금 근래에 매수하신 거죠? 예, 근래에. 네. 아, 매수하고 물렸네요. 이게 단타 들어가셨다가. 그쵸. 아. 단타 아니에요? 예, 단타는 아니고 내려오는 네. 이제 눌림목에도 잡는다고 했는데, 아. 일기맥에 잡았습니다. 아, 이, 아,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아, 근데 어때, 어쩔까요? 지금 광림이 이 주가가 네. 지난번에 해상풍력단지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주가가 뛰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 테마인 거예요. 그렇죠. 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 트레이딩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단타예요. 그건 결국은. 그래서 광림은 어, 아직은 하락이 안 잡혔어요.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잡힐 만한 자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네.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왔고요. 그리고 거래는 네. 아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 네. 오늘쯤에는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만약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네. 오늘쯤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얘가 전고점까지라도 한번 탁 이제 치고 올릴 것 같은데 오늘까지 네. 좀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어, 지금은 이제 뭐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흐름이 잡히고 나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네. 이때는 이제 매수 이게 테마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한번 다 올라갔다가도 빠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광림의 경우에도 저는 한 1,900원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네. 반등 주면 1,900원 정도만 근접하면 그냥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아시겠죠? 예, 좋은 말씀 저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이요. 네. 롯데 관광개발이요? 네, 18,600원에 비중 10%. 18,600원에 비중 10%요? 네. 자, 이 종목도 오래되신 종목이네요. 네. 애증의 종목인가요? 지금 어쩔 네. 수 없이 지금 팔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자니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아,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요. 네. 주가는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주가가 딱 보시면 이 회사의 흐름을 이제 보신 적 있죠? 차트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이 종목의 주가의 저점은 보통 어디에서 잡히던가요? 어느 가격대에서? 네? 어느 가격대에서 보통 저점이 잡히던가요? 만 원 정도. 네. 아, 네네네. 차트 아마 지금 화면에 이제 차트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네. 눈에 딱 보일 거예요. 차트를 네. 보면 만 원 정도 가격이 보통 저점. 지금 아래에 그 표시되어 있죠? 네.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저점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네. 물론 이 저점을 깨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리, 만 원 정도 자리를 지켜내줘 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2만 원 정도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에 고점이 네. 잡혀왔어요. 물론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는 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결국 여행 쪽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아직 그 완벽하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적자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네.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게 흑자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아직은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 실적이 흑자 전환되기까지 되려면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도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칠레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할 수도 있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네. 그거는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 내년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점차 풀릴 거 아닙니까? 풀리게 되면 네. 그에 따라서 아 얘도 실적은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차라리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실 거라면 만 원 정도 가격에 가깝거나 만 원보다 네. 조금 떨어진다. 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차라리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아, 그러면 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위쪽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 보신다면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넥신이네요. 자, 제넥신 매수 가격은 75,000원이고요. 비중은 8%. 기다려야 될까요? 손절, 추매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와, 진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2020년도에 주가의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속 주가가 지금 내리막을 지금 걷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회사도 7만 5천 원의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꽤 오랫동안 좀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조차도 주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을 때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손절은 안 되죠. 그리고 추가 매수도 지금 하락이 지금 안 잡혔잖아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가격이라고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8%니까 차라리 이 회사를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만 원 정도까지 흐름을 좀 돌려내면 조금 더 높게 산다고 하더라도 4만 원을 회복을 해주면 아마 그때가 움직이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정도를 넘어서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높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4만 원을 회복하는 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좀 낮게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고려 시멘트네요. 매수 가격은 3,250원이고요. 50% 비중이시네요. 자, 고려 시멘트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250원이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3,150원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쯤에 종목을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제 고려 시멘트가 유연탄이 이틀째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같이 이제 이 기업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이 회사 자체는 결국은 이제 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가 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기보다는 가격이 인상됐어도 결국은 이 업황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 비중이 너무 높아요. 50%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면 3,6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비중을 정리해가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원이 비중을 줄여가는 자리,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800원 정도. 이 종목은 짧게 끊고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유니퀘스트네요. 매수 가격은 11,150원이고 20%. 자, 유니퀘스트 보겠습니다. 자, 유니퀘스트. 자, 11,150원 가격에 현재 비중이 20%니까요. 이 종목도 지금 한 5월, 6월쯤, 그때 지금 약간의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주가가 하락으로 좀 다운이 된 거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레벨업이라고 하지만 다운되는 경우는 힘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대를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가격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퀘스트는 과거에도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 종목인데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위쪽으로는 저는 11,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비중이 20%니까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000원 정도 보신 다음에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정리 잘하고 나오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종목 상담 유튜브 진행하고 다음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레페스 아크. 네. 4만원에. 네. 50%인데요. 4만원에 50% 비중이시고요. 네페스 아크. 네, 비중이. 네. 4만, 원래 7,8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물타기 해서. 네. 4만원까지는 맞지 않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계속 흘러내렸네요. 네. 자,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 공시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신공장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유형자산 취득을 했고,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회사가 반도체 후공정 쪽 사업이 이제 주력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반도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회사들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페스아크가 유형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공시들이 계속 중간중간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이 회사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회사예요. 반도체 그 산업은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투자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다 투자를 못 해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술주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페스아크의 경우에도 결국은 업황의 분위기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50% 비중은 좀 많아요. 이게 중간중간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놓으신 건데 너무 좀 매수가 만약에 그 매수하기 전에 상담을 좀 받으셨다면 추가 매수를 좀 나중에 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네페스아크는 지금은 4만 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종목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아마 주가의 저점은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반등 시에 빠져나 잘 정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요. 3만 5천 원 정도로 가격을 회복을 하잖아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네페스아크는.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 주가 회복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지금은 좀 기다려보세요.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 업황 분위기상 떨어진 거라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오면 그때 상담만 잘 받으시면 좋은 가격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꼭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네, 제가 현대중공업을 네. 네, 12만 2천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10%를. 네. 네, 그랬는데 조금 이걸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고 싶어서 네. 10%를 더 했으면 하는데 가격을 얼마 좀 떨어지면 10%를 더 매수를 해야 될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언제쯤 더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예, 네, 그런 것도 10%밖에 예, 10%밖에 안 돼서요. 조금 더 이것은 좀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오래 조금 갖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10%는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떨어지는 순간인데 제가 네. 매수를 어느 때 또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적절하게 조금 이걸 네. 더 실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 근데 예.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 예, 제가 예. 방송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제 조선업황이에요. 이제 조선업황에서 현대중공업 예. 같은 경우에도 LNG 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조선사들이 LNG 예. 선박 수주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 조선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예. 그 선박 쪽에서 수주 쪽에서 예.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매디인지 아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우리나라 1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 2위예요. 2위. 1위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아, 예. 이 조선업황이 굉장히 안 예. 좋아졌을 때 바로 예. 중국 때문에 조선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강점이 뭘까요? 항상 경쟁할 때 가격으로 많이 경쟁하죠. 네. 그렇죠. 조선업황은 지금 가격으로 그 경쟁을 해서 중국이 지금 1위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기업은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하려면. 네. 그러면 네. 앞으로 저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 현대중공업을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네. 수익을 주면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 길게 아. 가져갈 게 아니고요. 추가 매수 아. 하지 마세요. 아, 그럼 네. 11만 2천 원 그냥 이것만 10%만 네, 가져가요? 네, 맞아요. 10%만 가져가시고요. 제가 네. 볼 때는 14만 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네. 수익이 났네. 그래, 지금 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팔고 나오세요. 지금 조선업 종 예.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을 네.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좀.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M인데요. SM. 네, 75,900원이거든요. 네. 아우, 그냥 여태까지 여기 하다가 오늘 매수가까지 왔거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5%인데요. 네. 오늘 정리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요. 최근에 그 SM이 지금 예.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뉴스 같은 거 보셨죠? 예. 그죠? 네네. 네. 이수만 씨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라이크 기획사하고, 예. 이제 뭐라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뉴스 공시가 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탁 튀어 오른 거예요. 좀 잘 네. 오른 건데, 오늘 왜 안 파신 네네. 거예요? 근데? 예? 오늘 왜 안 파셨어요? 올라왔을 때. 아, 아침에. 더 갈 줄 아셨죠? 아니, 예, 좀 더 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못 팔아요, 항상. 네. 이 뉴스가 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지금 은봉으로 쫙 내려왔다는 건 아, 이게 네. 지금 시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반영이 네. 됐다는 건데 그러면 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75,900원의 매수가라면 네. 비중이 5% 좀 작아서라고 생각을 하고서 남겨두신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직 이제 한 가지 기대감은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차익 물량들은 있었지만 매수가 들어온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예.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이제 기대감이 아직은 더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에 한번 이제 주가가 반등 나오면 7만 네. 7천 원 부근에 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네. 나온다라고 생각을 예. 하세요. 안 그러면 또, 아니, 또 이거 기다려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또 내려갈까 봐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또 내려가면 어쩌나 싶어서 오늘 그냥 그러니까 오늘 못 팔았기 때문에 오늘 못 팔았기 때문에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파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만약에 팔았으면 좋은 가격에 팔았어야죠. 그래서 네, 지금은 77,000원 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탁 매도 버튼 네. 누르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진흥생명 그 55,000원이고요. 30% 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은 저기 판매를 더 해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진흥생명과학이 15,500원이에요. 네, 네, 네. 아, 좀 힘든 종목에 이제 물리셨어요. 예. 예. 진화생명과학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먹는 이제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한번 지난번에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미국 바이자 때문에. 네. 근데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예. 지금 이 코로나가 예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예, 힘이 예.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진화생명과학도 지금 코로나 전에 주가는 얼마였나요? 이 종목은? 코로나 전에 엄청... 주가는 뭐 5천 원 밑에 있었죠. 5천 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잡힐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네.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5천 원 가량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안 해야 돼요. 네. 매수를 네. 안 해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주가 주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슈라는 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 수 있는 가격은 한 15,000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 원 왔을 때 뭐 힘이 좀 세면 매수가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종목은 손절가는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지난번에 저점 가격이 9,4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9,500원 정도만 손절가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 손절가 보시고 반등 나오면 15,000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 전에 이 종목의 주가는 얼마였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면 그 종목은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위험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예. 그럼 그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신성기인지 2,9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2,900원에 30%요? 네. 3,300원에 샀다가 계속 추가해가지고 지금 2,900원까지 맞춰놨습니다. 아, 이 맞춰놨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물려가지고 예. 네, 지금 단가가 지금 떨어져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왔다가 네.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락이 지금 안 잡히고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2020년도부터 네. 2021년도까지. 그리고 근래 들어서 주가가 이제 조금씩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태양광 쪽, 태양광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계속 재료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겨울철에 에너지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이 시기에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 쪽에서 이제 의존하는 천연가스, 지금 에너지 소비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중이 24% 정도가 되거든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의존을 계속 할 수 없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해서 뭔가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성ENG는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 올라가 왔을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2,9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매수 비중을 높여서 낮춰놓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그 가격도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부담이 돼요. 가격으로서.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재료는 있지만 실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실적은 지금 적자잖아요. 그래서 재료로 올라오는 가격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2,8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 올라오면 차라리 이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 뭐 올해 안에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올해 안에 한번 이제 올해 아니라기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올 잘 네. 지켜보셔야 돼요, 그 대신.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는 이마트를 좀 갖고 있고요. 네. 네, 제가 10만 3천 원에 20% 비중입니다. 아, 10만 3천 원에 20% 비중이세요? 예, 예. 아, 10만 3천 원이면은, 지금 가격이, 예. 언제쯤, 최근에 사신 거 맞죠? 8월 하순쯤 제가 산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이게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거를 제가 처분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애초에 처음에 매수하실 때 한번 물어보고 사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냥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마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제 의견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예, 이마트라는 예. 이제 회사는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예. 주가의 하락이 나왔던 시기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업황상으로 봤을 때도 이마트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 이제 올라갈 어떤 재료가 아직은 없어요. 당분간 예, 예. 더 빠졌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 뭐, 네. 예, 예. 이거는 일종의 소비예요, 소비. 그쵸? 예. 일종의 소비인데 소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소비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코로나는 아직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사람들 장은 보긴 해요. 장은 예. 보지만 결국은 많이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금리도 많이 예, 예. 또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좀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네. 왜냐하면 예,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면 나중에 예. 기다렸다가 좋은 시기에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매수 가격이 차라리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이라면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정도라 여기에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을 빨리 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빠르게 유튜브 종목으로 한 종목만 좀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액션 스퀘어인데요. 자, 지금 매수 가격은 4,150원이고 30%. 4,150원에 지금 30% 정도 비중이시면 매수 시점은 이제 최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액션 스퀘어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거래가 안 들어옵니다. 거래가 연이어 터지는 거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액션 스퀘어는 이러다 갑자기 대량 거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면 매수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반등 시에 4,2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4,200원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좀 힘든 시장 보내셨는데요. 주말에는 주식 걱정 내려놓고 푹 쉬고 오세요. 시장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시장 많이 빠졌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